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 어제 우리가 신금에 대해서 배웠죠. 경신년에 무인 올해 신의 일에 계사시에 태어난 45세 여자. 신의 일주 할 일은 뭘까요? 이 노래에 태어난 신의 일주. 어제 신금 보였잖아. 네, 일단 아직 이제 인수 가야 된다. 아직 인수가 천간은 있어야 한다. 지지도는 안 들어갔지만은 신금은 뭘 써요? 첫째로 인수. 임수 쓰고 또 병화. 병화를 쓰는데 병화는 자축 올해 태어난 사람만 병화를 써. 춥기 때문에 자축은 굉장히 춥죠. 따뜻한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래는 뭘 쓴다고 했어요? 무기토. 이 노래는 춥죠? 아직도 한기가 남아있어. 그래서 신금, 어린 신금을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노래는 무토나 기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토를 쓸 때는 무토가 먼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먼지낀 보석이 돼. 보석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려. 그래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옆에서 감목이 견제를 해줘라. 무토가 있죠, 이 노래. 무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감목이 있었으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토를 견제를 해서 신금이 먼지 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면서도 먼지 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노래니까 무토가 이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은 일종의 핵이에요, 핵. 내가 항상, 어제도 얘기했죠. 신금이 지주로 내리면은 유금이죠. 유금. 유금은 축과라 그랬죠. 축과. 아주 딱딱한 씨앗. 딱딱한 씨앗을 우리 뭐라고 불러? 핵이라고 부르잖아요. 딱딱한 씨앗을 핵. 그래서 내가 용신이란 용어를 안 쓰고 핵이라고 불러. 용신이란 것은 잘안 맞아요. 용신운에 사망도 오고 용신운에 사업에 망하기도 오고 용신이란 게안 맞을 때가 허다해. 그래서 나는 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일간 할 일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인가, 핵심적인 요소가 뭐인가를 보라는 얘기야. 이게 무토가 이 사주에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이 돼요. 신금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추위로부터. 자. 그럼 무슨 신금이,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네?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스피커에서. 아마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찍찍거리는데요.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네네.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아니요,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선생님만 그런 것 같아. 한번 선 보세요. 그러면 천간에서 무토가 토생금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생금이 쓸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 계수뿐이 없잖아, 금생수. 신금이 계수를 보면 이제 식신인데, 보석이 비 맞고 있는 형상도 되고, 보석이 구름도 돼서 구름이 끊임없이 비를 만들어줘요. 계수는 근이 있죠, 해. 그럼 이건 이 신금이 계수가 금생수에서 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월의 장마비가 되는 거예요. 장마비가 되고, 신금은 구름이에요. 또, 무토는 무이니까 호랑이가 사는 큰 산이에요. 경금은 거기에 큰 바위가 있어. 큰 바위가 있는데 근이 있죠. 엄청난 큰 바위가 있는 호랑이가 사는 큰 산에 엄청난 큰 바위가 있고 또 신금은 기암 계속도 돼. 기암 계속도 있고 또 구름이 끝없이 장마비를 쏟아내고 있어. 자, 무토가 보호를 해주곤 해도 그래도
계속 비가 내리죠. 밤에 태어났더라면 참, 굉장히 좀 어둡고, 그런데 그나마 사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모습은 아니지. 만일 밤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고독하겠죠. 우울하고. 이 노래, 차디찬 비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사시에 태어났다, 그런 건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일간을 할 일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봐요? 사주의 특징을 좀 보시라. 사주의 눈에 확 띄는 글자들이 보일 때가 있어. 그걸 또 찾아야 돼. 눈에 확 띄는 게 뭐가 있어요? 인신사해. 그렇지. 인신사회가 있잖아. 지지의 인신사회가 쭉 있어. 인신사회는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도 되고, 천간 오행들의 생지 역할도 해요. 천간 오행들의 생지잖아요. 신금은 임수의 생지죠. 이는 병화 모토의 생지야. 해는 간목의 생지. 사는 경금의 생지. 양간의 생지라면서. 양간의 생지는 음간의 사지가 돼. 음간의 사지가 되는데, 신금의 사지는 뭘까? 신금 사지. 경금을 생지가 신금 사지니까 신금 사지는 사야. 개수의 생지는? 개수의 사지는? 신금 임수의 생지가 신이잖아요. 개수의 사지는 신이야. 그러니까 천간에 정금하고 무토는 생지가 있고, 신금하고 개수는 사지가 있어. 사지가 있잖아. 내가 깔고 있는 자리가 사지가 아니라도 지지 전체로는. 근데 일단 인신사회는, 우리가 격국에서 배울 때 사생국이라 그랬어. 사생국. 사생. 전부 생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생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지를 네 개를 가지고 있잖아, 생지. 그래서 생지가 네개 있다는 것은 사생국이라는 것은 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도 있어. 그리고 역마지살이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기도 세지만은 활동성도 굉장히 강한 거. 그래서 인신사회를 다 구전, 다 가지고 있는 사주는 활동성이 강하고 생기가 강하기 때문에 역마지살이잖아요. 운수업, 여행업, 관광업 이런 데에 가서 적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군인이나 정치인으로 나가면은 격이 좋았을 때는 잘 나가. 성패가 빨라. 빨리 성공도 하지만은 빨리 사그라지기도 해. 근데 이거는 남자일 때 얘기야. 남자일 때. 여자야. 그게 남자일 때 직격들은 여자한테는 천격으로 많이 갑니다. 여자는 이런 경우가 천격으로 가요. 그래서 여자가 인신사회를 깔고 좀 맨날 고소에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좀 부정하고 음탕하고 토속 변동이 심해. 아침전으로 변동이 심해. 그래서 혹 쌍생아를 낳을 수도 있다 했어. 쌍둥이를 낳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남자는 인신사회가 직격으로 가도 좋은데 여자는 천격으로. 또 진술충미가 다 있으면 사패국이라 그러죠. 진술충미가 다 있으면, 아니 그것이 진술충미 사고국이야. 고지니까. 진술충미는 사고국인데 전부 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술충미는 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친과 이별수구들이 있는 거야. 전부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지. 그래서 사고국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식 인연은 약하다고 돼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고, 아니 사패, 아니 사고국 누가 있어요? 사고국. 그렇지. 김영삼 대통령 사고국이거든. 진술 중 자식 인연이 없어요. 아들도 교도소에 한번 갔다고 또그
아들 위에 큰아들은 좀 잘못됐어요. 인생이 안 풀려. 내가 알기로는 그래. 굉장히 안 풀렸어. 일반인들보다도 못해. 자식이면 양극인 거 맞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뭐라 그래요? 금방 얘기했고, 또 사국국이고, 뭐가 있어? 자오묘 있잖아. 자오묘유는 사패국이라 그래. 사패국. 카페. 패욕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패욕지. 그래서 자오묘유가 도하잖아요. 그래서 도화성, 유흥업, 연애업, 도화성을 직업을 가진 것이 좋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자오묘가 다 있으면 역시 음란해요. 음란.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기적인 것이 여자들한테는 천격이 많아. 뭐 삼간 봉황격, 삼지 봉황격 이런 것도 남자들은 기적이거든. 근데 대개 여자들은 천격으로 가요. 남녀 차별이 좀 뚜렷해. 평등이 안 돼, 여기서는. 현대 사회는 남녀 평등을 하지만 사주는 평등이 안 되더라고. 차별이 심하더라. 또 우리가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자, 신의 일주가 이 노래 사시에 태어나 살리를 찾고 사주로 풀어야 되는데, 잘안 보여. 사주가 잘안 보여.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 상대성 통변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해. 상대성 통변. 눈에 잘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통변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상대성 통변인데, 그냥 무인을 갖고 볼 수도 없어. 무인은 육신으로 누굴까? 응? 엄마. 엄마도 되고, 그럼 경신은 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대 중에 무감님 있죠? 뭐가 나갔어요? 무토가 투출했는데, 인내합을 했죠. 인내합이 육합이 부부합이잖아요. 그래서 무인이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얘가 남편이야. 그럼 남편을 가지고 한번 통변을 해보자는 얘기야. 남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산의 호랑이야. 큰 산의 호랑이니까 활동성 굉장히 강하겠죠. 남편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한쪽은 사흥가를 보고 한쪽은 식신을 보네. 그러니까 어때? 식신 상관은 식상은 뭐라고? 재를 상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재를 상하기 위한, 재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야, 운동. 그리고 재를 승하기 위한 천간의 생각이니까 욕구야. 그러니까 남편은 고개를 좌로 돌리나 우로 돌리나 어때? 돈 벌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 뭐 철광석도 캐고 보석강생도 캐. 보석강생도 캐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업에 갈등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 경금캐로 갈까? 철광석 캐러 갈까? 보석강산 캐러 갈까? 그런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 또, 자, 초생금, 식신 상관을 쓰는데 경금은 이제 주식도 되고, 현금은 코인도 돼. 코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되고. 자, 그런데 인신충이 걸려 있어. 인신충은 역마지사충이기 때문에 바삐 산다는 의미가 있어. 꼭 깨졌다고만 보지 마라. 바삐 산다. 물론 이제 신금한테 인신충 어렸을 때 연월지충은 격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일찍이 고향을 떠났다. 아니면은 또 어렸을 때 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학교잖아요. 학교를 옮겼다. 그래 전학을 가기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전과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상대성 통변 남편을 갖고 보니까 남편은 초생금 오는데 인성은 있어요, 없어요?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이렇게만 봐, 이렇게. 없어요. 화가 없어요. 삼각형으로, 역삼각으로 봐. 역삼각으로 보니까 어때? 인성이 없죠? 네. 인성이 없으면서 초생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둡니다. 욕심 때문에 무리수.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인성은 암기력도 돼요. 암기력이 없다고도 볼수 있고, 생각이 없다고도 볼수 있고, 그런데 식상은 강하죠. 이런 경우에는 순발력은 강한 거예요. 순발력이 강하고 임기응변에 강해요. 생각 없이 바로 식상 활동하기 때문에 순발력 강하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남편은 그런 형 성향인데, 뭘 깔고 있다? 편관을 깔고 있어. 그리고 편관을 깔고 있는 육신들은 되게 우욱하는 기질이 있다겠죠? 순간 팍 올라오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화생금, 금생수가 수가 돌이야. 정신이 가려지던, 그러면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 이렇게도 혼자 상대성 통변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제 신의 일주로 와서, 신의 일주로 와서. 새해 중에 무관미님이 있는데, 그래도 인월이지만은 임수를, 계수 대신에 임수를 내놨더라면은, 신금 임수 보면은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금수 상관성이, 굉장히 상관성이 발달해서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는데, 계수를 썼기 때문에, 비를 만들어내. 신금은 임수를 신을 잘 모릅니다. 임수가 신금을 씻어줘요. 임수를 내놨더라면은, 임진이 되죠. 임진이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제사시에 태어난 건 좀 무리가 있지. 일단은 그래도 쓸수 있는 것이 계수니까, 신금의 계수를 보면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좋은 면도 있다. 좋은 면이 뭐가 있어요? 신금 계수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렇지. 자신만의 특수한 노하우가 있고, 특수한 재능이 있고, 임기 응변에 강하고, 이런 건 있어요. 신의 일주. 또 신의 일주로만 본다면은, 해가 육, 음이라겠죠. 심의 자라겠죠, 심의. 그래서, 깊음 받았어. 가장 깊음 받았어. 빛과 소리가 없는 곳에서 도닦고 싶어 하는 모습도 되기 때문에, 해가 또 천문성이고, 그래서 자연을 불삼아. 자연을 불삼아, 좀 도닦는 모습도 되니까 그런 쪽에 인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금수가, 신의 일주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목이 돈이 되는 거야. 이거의 사주는 생극지화 사주야. 생극지화 사주니까. 그래서 무인인데 돈이 되는데, 이게 천을귀인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천을귀이고, 남편을 내 몸에서 빼서 부모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남편을 좀 부모처럼 받들어주는 모습도 되고, 그렇죠. 또 남편은 무토니까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고, 인수기 때문에 엄마처럼 자상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무토를 내놨으니까. 현재 재운이 45요, 재유재운. 자, 그리고 운씨도 한번 보자면, 신금, 촛대죠. 촛대에다 촛불을 켰죠. 그래서 영감이 발달했어. 영감이 발달했고, 꿈이 잘 맞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천핵성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애글 많이 좀 당한 거예요. 애글 당하기도 하고, 여자들 무조건 축이 있으면 허리 안 좋아, 운시가. 일지에 축을 깔고 있어도 허리 디스크 잘 걸리고, 운시가 축일 때도 잘 걸려요. 그래서 허리 안 좋다. 자. 신자진의 축이 12운성, 아니, 12지 신살로 뭘까? 12지 신살. 반환살. 그렇죠. 반환살. 반환살이 어때요? 배경이 빠를 수 있다. 폐경 좀 빨리 온다. 폐경 좀 빨리. 대체적으로 맞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또 여자나 뭐, 남자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같이 못 먹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잘 먹으니까. 이건 좀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폐경이 빨리 온다고, 선생님, 나 아직도, 아니, 폐경 안 왔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요즘 시대에 좀안 맞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해보니까. 영양 섭취가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근데 논리는 폐경이 빨리 온다는 맞는 거예요. 간혹 맞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내가 이 사주하고 나는 나도 운씨가 반한 사람인데 나는 아직도 표정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논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맞는 이름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역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맞진 않거든. 70% 맞을 경우도 있고, 80% 맞을 경우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안 맞는 이론이었고, 그건 틀린 이론이다. 그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나한테만 안 맞을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맞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갑계도를 탔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 그리고 여자들 유대운 특징이 뭐예요? 이혼하거나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가정사 이혼 수도 있고, 몸이 아니,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혼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무토를 내면서 인애합으로 했고, 무토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혼은 없는데, 아마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신사회나 자오묘나 진술충미가 다 있는 사주는 인신충, 사회충을 안 봅니다. 진술충, 충미충, 좌우충, 묘충을 안 봐요, 또는. 여기서 인신충이다, 사회충 다 깨졌다고 보지 말라. 단지, 그래도 인신충은 깨졌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학교 다닐 때 전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충 깨졌어? 그래서 부부는 깨졌네? 이혼 수가 있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는 보지 말라. 그리고 계우대운 그리고 임신. 임신대운은 이제 월주 천극 기충 환경의 큰 변화. 그다음에 내가 재수 쓰다가 임수 쓰죠? 임수 치죠? 또 이거 상관도 돼요. 상관도 되잖아요. 여자가 상관 대운이 타면 반드시 사회 활동을 합니다. 사회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할까? 상관 경관으로 남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라 그러는데 남편이 몸이 아파서 사회활동 못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사업에 망해서 생활 능력이 없다거나 이럴 때 여자가 나서는 대운이 상관대운이야. 그래서 반드시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천극지충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변화를 겪기도 하면서 그것이 남편의 유고가 환경에 큰 변화도 되죠. 그 다음에 신미 경우는 여름으로 여름으로 가면 괜찮겠죠, 이 사주 자체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